근데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 렌더링을 해가지고 다이어그램을 만들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렌더 뷰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보면 렌더 뷰에서 이렇게 곡면 모델링일 경우에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이 메쉬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이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없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렌더링하면 부드러워지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이렇게 로우 폴리곤 형태로 보이는 건데 이거를 개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속성, 프로퍼티스 가보시면은 커스텀 메쉬 부분이 여러분들은 꺼져 있을 겁니다. 이게 랜덤 메쉬라고 해서 렌더할 때 얘를 메쉬잉을 다시 하거든요. 커스텀 메쉬를 체크하시고 어드저스트를 누른 다음에 프리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그 메쉬 형태가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있는 미니멈 이니셜 그리드 쿼즈를 높이시면 50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부드러운 형태의 메싱으로 곡면 모델링이 표현됩니다. 200으로만 해도 엄청 부드러워지죠. 아까 봤던 그 찌글찌글한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뭐이 상태로 작업하겠습니다.